저한테 화나면 피부가 저렇게 하얗게 야 속으로 생각하면 막 그걸 왜 부지부지 개빡치까지 그리고 꺼내냐 개빡치야 처음 생각해 질투나? 조명? 너 공격 좀 많이 받은 거 하지 마. 그 정도는. 왜 공격받아? 존나 불쌍한 척 한다, 나 이제. 알았어. 이렇게 한다. 제이도 좀 더 예쁘게 봐주시죠. 너무 화려하게 왔어. 아, 여기까지 왔을 때 모습 찍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, 두 명이야? 굿샷에 걸려도 되니까. 그치, 언니. 여전히 이뻐. 아, 뭐 제이 지금 숫자는 왜냐면 여기로 오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? 어, 진짜 짤 테니까. 오늘 피코로 갈래, 제이야? 우리가 피코로 갔다 올 거네? 짜도 지금. 저, 한번 찍어도 돼. 그럼 내가 너 더 이상한 눈을 만들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여기 저 방에 잠깐 계시면. 이리 와주세요. 오, 아름다우시네. 왜 저한테 화나면 피부가 저렇게 하얗고 깨끗해? 아니 왜 아, 좀 이상해요. 너무 예민. 기동 씨. 벌써 땅이 맞았는데요? 야 아니. 아니 그 그냥 예쁘시다 그랬는데 땅이 맞았어요. 아니, 너무 심해.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게 안 할게. 진짜. 자 우리 약속. 우리 현서 제이가 제일 예쁜 여자라는 거 내가 보여주겠습니다. 아니 시발놈아 나 땅이 맞았다니까? 아니 그냥 예쁘시다 그러는 건데 잘못이야? 아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미아를 그렇게 했어. 우리가 그게 있어. 익숙함의 수가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. 아니. 야, 씨! 왜? 아니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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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서자. 왜? 진짜로. 너 그러면 안 돼, 개새끼야. 아니, 씨발. 내가 뭐 바람을 폈어요. 나기를 내가 왜 맞아야 되냐고. 내가 엄마한테도 안 맞았는데. 아니, 조심해야지. 왜냐면 저렇게 화려하게 하고 오셨는데 너가 거기다 대고 지금 얘는 머리가 지금 내 감정입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챙겨. 눈치 좀 챙겨, 눈치 좀. 지금 네가 억울할 때가 아니야. 사무장이 얼마 있던데. 나는 오늘 하여튼 게스트님을 예의를 다해서 나는 그분을 보실 거야. 오케이. 넌 어떻게 할 거야? 나 현서제 이 편. 괜찮아. 난 근데 늘 네 편 좀 하면서. 내가 잠깐 말 정도? 내가 예쁘단 말을 하면 안 됐나? 당연하지. 이 세상에 예쁜 여자는 제이밖에 없는 거야, 너한테는. 현서한테도 질투하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이. 일단 안 좋아. 뭐가 심한데? 질투가 너무 심해. 질투는 심하진 않지. 뭐가 미치. 야 제이만큼 불안한 사람이 없어. 그래. 그치. 야 속으로 생각하면 막 그걸 왜 부지부지 입밖에 내가 그림을 꺼내냐고. 개빡치야 촬영. 어? 개빡치니까. 붙여서 예쁘다 그러면 그래. 야 예쁘니까 예쁘다고 했겠지. 그래 알았어. 그럼 전부터 이거 나 지금 나 숨도 못 쉬겠네. 나 그냥 약간 모자른 척할 때 오시면 그냥 에? 너 뭐라고 그래요? 에? 어떡해? 환수분이라도 그렇게 풀려? 스페라 그렇게 할게 그냥 풀리면? 근데 너 그때 모치다 나왔을 때 너무 좋아했어. 맞아 새끼야 시켰잖아. 나 언제 시켰어. 야 정확히 기억해. 촬영 끝나고 정대율이 진짜 뿌듯한 걸로 새로운 여자가 오니까 확실히 텐션이 살긴 맞아. 맞아. 기억나. 나도 기억나. 나 기억나. 나도 기억나. 사심이나 뭐 이런 건 없는데 확실히 텐션이 산다. 눈을 부탁하냐? 아이 뭐야. 아 저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. 저 제이밖에 안 사랑하죠. 근데 그냥 예쁘시면 예쁘시다. 아,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제가 아이 생기셨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. 예의를 다 하는 건데. 그치. 그럼 얘기를 앞에 면전에 대고 해야지. 와 진짜 예쁘시다 이게 그 말한 거예요?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. 통성 면전에? 그럼 앞에 대놓고 해도 돼? 어 대놓고 해. 그럼 괜찮아? 기회 줄게. 녹화했다? 어. 하라고 했다? 해. 한다? 해. 한다? 어? 팩트체크 먼저 하는 거예요? 아니 차라리 하지 말라 그래. 아니 뭐 어쩌라고. 하지 마 이 새끼야. 야 질질 짜고 지어버리겠다는데 그러면 너 그러면 하지 마? 그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. 하지 말라는 거야? 확실히 얘기해. 하지 마? 아니 마음대로 해. 야 여자한테 하지 말라고 물어보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그냥 안 해야지.
아, 미쳐버리겠네. 언니 내가. 아, 너 근데 그때 그랬어 안 그랬어? 확실히 새로운 여자가 있으니까 텐션이 사네라고 했어. 새로운 여자가 있다는 거는 내가 말을 잘못한 건데 우리끼리 듣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. 주랄, 너 범피디랑 JK랑 존나 힘들었으면서. 범피디 JK 형이랑은 이제. 너 JK 형이랑 붙을 때 눈 들어와. 개인적으로 좀 안 맞아. 걔는... 아예 그건 성향 차이. 너 잘 맞는 남자 있어 여태까지? 너 파프 형 잘 맞아? 안 맞지? 존나 안 맞지? 너 오늘. 너 오늘 내가. 아니 나 궁금해서 그래. 아니 너 아니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오전에 뭘 찍고 왔냐면 모델 누나의 비키니를 찍고 왔대. 어. 잘하더라고. 잘해? 텐션 옛날 텐션. 아 텐션이 멋지 텐션이 나왔어. 비키니를 우리가 봤거든. 싱글하고 있네. 개새끼 이거. 와 이건 보아물 그냥. 영상으로 확인해. 영상으로 확인할 문제네. 야 근데 이게 우리끼리 찍을 땐 좀 그렇다가 확실히 이게 오니까 뭔가 대화거리가 생기네. 그치 그치. 처음 진준아. 너가 빡쳐하지 마. 계속해.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왜냐면 아, 나는 잘생긴 사람이 와서 잘생겼다 그래도 그래, 거짓말 치지 마. 크리스마스 특집 때 이상형 올 때 어때? 제이가 무슨 1등하고 무슨이가 제 1등했어. 너 그때 진짜 리얼로. 내가 그 저 사람 이상형이라고 했어? 그럼 이쁘다고. 그래. 야, 뭐 아니 아니. 그래 똑같이. 제이가 더 예뻐 물론 난. 아니 아니. 이상형이라고 너도 그랬잖아. 어? 아니 왜냐면 제이도 분명히. 알았어. 아니 제 다 인정할게. 이상형은 이상형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지금 내가 하여튼 이상한 행동 한 것 같아. 너 아니 이상형이라는. 내가 이상형. 그러면 오늘 한번 보여줄게. 아니 어, 너무 좋아. 이상형이라는 게 잘못된 거야. 여태까지 촬영 보면서 얼마나 컴포션을 하고 얼마나 이 촬영 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냐 오라고 보여줄게. 오라 한번 가있어볼게. 어. 너 그걸 원해? 아니 근데 나는 그러니까 중립으로 가달라 이거지. 아니 그러니까 너의 말에 너무 모순이 있어서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. 오셨어 게스트분.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이 아픈데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성녀정 그 그러니까, 오주님이 오셨었어요 그때. 네, 그때 맞아요. 좀 컨셉상 제가 또 이제 치근덕 좀 됐어요. 네. 그때 약간 살짝 이제 질투를 했어요 제이 씨가. 응. 내가? 안 했어요? 했겠지. 너는 그랬다고 말하지도 마. 야 화난 사람한테 가서 너 화났어? 너 지금 삐졌어? 이렇게 하고 화하지 마. 그냥 눈치껏 풀어줘 그냥. 하여튼 오늘 또 두 분이 오셨는데 저는 뭐 그냥 게스트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오셔볼까요 일단? 네. 하여튼 오늘의 술뚜껑 게스트 DJ 보찌 그리고 한 분은 몰라. DJ 키스 ASMR. 아 왜 존재하냐고. 누나 누나 너 오셨어도 그만해라고. 우치씨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일로와. 일단 오찌 누나 뭐 많은 사람들이 봤고 소개 좀 뭐라고 소개하면 돼요? 그냥 뭐하는 소개? 뭐 이름이 뭐예요? 저는 장혜선이고요. 모델도 하고 있고 네. 방송도 하고 있어요. 무슨 모델이요? 맥심 모델. 아, 맥심. 방송 어떤 방송 하시나요? 트위치 방송 하고 있어요. 어떤 장르로? ASMR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먹방도 하고. 아니 하여튼 그 소개를 좀 해주자면 이분은 잘 모르셔 우리를. 뭐라고 그럼 소개하고 나오라고 한 거야? 그냥 수요일에 뭐해? 나올래? 나는 동생 있는데 같이 나가자. 조회수 되게 높아. 아이고 저희 뭐 예전만 못해가지고요. 네, 힘듭니다 요즘에. 아이고 정재 제이 좀 챙겨줘. 거의 구석이야. 야 찌그러지겠어. 야 찌그러지겠다. 찌그러지겠어. 여전해. 대구가 못해가지고. 방송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챙겨줘 여자친구 좀. 아, 찌그러지겠어. 너 소개시켜줘 여자친구. 야 술을 좀 따라줄래? 어 그래. 그 잔 좀 주세요. 네. 그 뭐지?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혹시 이거 약간 좀 이렇게 튀길 때 놓고 이해해 주세요. 제가 아까 듣고 예쁘셨다고 그랬는데 싸대기 맞았거든요. 네, 다 들었고. 아 너가 미리 딱 경고를 하는구나. 네. 아 티켓장이었나? 아,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. 괜찮아. 저 오늘 진짜 철벽남으로 갈 거거든요. 내가 언제 그랬어?
이거 안 보여요? 바쁜 거? 예. 이게 적당히 또 죽이거든요. 네, 내가 할게. 아니, 아니, 내가 해야 돼. 내가 할게. 내가 한다. 내가 한다. 채널 죽이는데. 내가 한다. 아, 예, 예. 네. 선생님, 그 뭐 좋아하세요? 당면 좋아하세요? 뭐. 고기? 이것도 플라스틱 그거는 안 좋아. 아, 쇠로 드리는 거야? 어, 쇠로 드려. 이게 뭐? 이거 되게 매너 있다. 나 왜 플라스틱이에요? 너 좀 안 좋아. 아니, 근데 진짜로 그렇게 안 할게. 그냥 하자. 자. 야, 그 뭐야. 저거 끌까? 소리를 안 나고 있잖아. 앞 접시 줘. 어, 예. 내가 끌지 않았어. 형아, 내가 챙겨야 돼. 누가 챙기냐. 끌지 않았어. 퍽살? 퍽살은 없어, 저기. 퍽살? 퍽살이 꺼버렸네? 야, 제주야. 어? 화났어? 아니야, 내가 안겨주네. 신경 쓰지 마시고. 네. 어, 이렇게 먹자. 제이야, 바로 와서 술 좀 더 따라줘. 어, 그래. 제이야, 왜 괜찮아? 야, 근데 무슨 놈 뭐 하는 거야? 일 하자. 일 할 거야, 형님. 하자. 그럼 좀 나가. 일단 먹기 힘들면 말해. 기사님이니까. 왜요? 개수잖아. 어, 너무 싫다. 아, 진짜. 어, 너무 싫다. 아, 진짜. 너무 귀여우시다, 진짜.